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최근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대부분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1학기 등록금 일부 환불에 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제시한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총학생회의 대응 태도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권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 1학기 이론 강좌는 종강일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공지를 게재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계속되면서 많은 학우들은 등록금 환급을 요구했고, 같은 날 등록금 책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캠 총학생회가 공유한 등록금 책정위원회 결과 보고와 자캠 총학생회가 게시한 등록금 부분 환불 및 장학제도 마련과 학사제도 운영에 대한 기획실 면담 보고에 따르면 학교는 코로나19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인한 추가 지출과 휴학생의 증가 및 외국인 학생 인원 감축 등의 수입 감소를 이유로 등록금 환급은 어렵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듣는 수업과 학교 시설 이용을 위해 등록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수익 감소로 등록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라는 학교 측의 입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서 현장 강의로 진행될 때보다 학우들은 훨씬 적은 시간에 강의를 듣고 있으며 해당 강의와 관련 없는 과제,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오류 등 강의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우들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며 축제와 체전 등 대학이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또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환급받을 이유와 명분은 충분해 보이지만 학교 측이 등록금을 환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학교는 학우들의 등록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학우들은 등록금 책정위원회에 임하는 인문 캠퍼스 총학생회의 태도에 실망을 표했습니다. 인캠 총학생회가 게시한 등록금 책정위원회 결과 보고를 보면 알수 있듯이 당일 회의의 내용과 흐름을 자세히 공개하기보다는 현재 리액션 총학생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에 학우들은 수입 감소로 등록금 환급이 힘들다는 학교 측의 주장에 왜 어떠한 반박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총학생회는 현재 학우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반해 이번 회의에 임하는 리액션 총학의 태도는 미흡해 보였습니다. 학교와 총학생회 모두 학우들의 요구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S 뉴스 권민주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